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변동성 여전한 지금 시장, 실적 좋은 반도체, 금융주 주목하라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자, 우리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죠. 뭐 사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또 달성을 했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실적 부분들이 계속해서 칼날이 커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을 많이 만들어서 고객 확보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후에 시장 점유가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어떤 실리 부분들을 따졌을 때 자연스럽게 순이익이 견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네. 지난 한 해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코로나 이슈가 워낙 이슈가 컸었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선진국들은 마찬가지로 경기 정상화가 굉장히 빠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흥국 시장들, 우리가 뭐 이제 일반 원자재를 수급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경기 자체 정상화가 좀 더디다 보니까 그 편차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 원하는 어떤 시장 자체가 수요가 회복되니까 구매력이 높아졌던 선진국 시장에서는 나 이거 사고 싶어 계속 어떤 재활한 서비스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갔는데, 반면에 그만큼 어떤 자재라든가 제조하는 데 있어서의 수급 시간들이 굉장히 좁혀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병목 현상을 오히려 더 키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실제로 이제 지난해 9월 FOMC 이후에도 연준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했었는데, 11월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돌연 인플레이션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결국은 예상했던 어떤 인플레이션 수치 대비했을 때 올라올 확률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병목 현상에 대한 가속화 부분이죠.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경기 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접근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어떤 논리적인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특히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지수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금리에 따른 어떤 정책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실적이 그만큼 나왔는데 이제 당장 이제 그 기업들이 순이익을 찾아가느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실제로 그 제품을 구매했을 때 고객들도 그만한 어떤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상응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변동성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금리 인상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투자 어려워져, 개인 투자자들 빚이 많아져, 이런 부분들이 위축 심리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S&P 500을 좀 잠깐 보시면서 제가 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년 동안의 그 모습들을 한번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사실 우리가 이제 투자 시장에서 지금 가장 열기가 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국채 금리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인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단기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2년 전부터 2020년도 팬데믹 이후부터 S&P 500은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일직선으로 올라 갔다 보시면 되겠죠. 네. 반면에 이제 1월에 이렇게 갑자기 나온 부분들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위축 심리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표출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패닉셀, 그리고 기존의 어떤 현금 보유량을 조금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 포지션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조금 과도하게 낙후한 부분은 있다라고 좀 명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상승은 유효하게 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어떤 이 나스닥의 특징은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의 어떤 그 편입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1월 초부터 해서 시작됐던 그 1월 한 달간의 그 하락폭이 거진 이제 8% 9%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다라고 좀 말씀드린다면은 네. 아무래도 대형 종목들, 그러니까 어떤 우량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가치 종목들에 비했을 때는 성장주 기술주들이 조금 역효과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과감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국내로 돌아오면 이제 코스피 쪽을 좀 한번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난 1년 동안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연초 대비했을 때 한 3.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지난 한 해 대비를 좀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은 팬데믹 이후 시점에 비했을 때는 여전히 상승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2021년도 이후부터 막바지에 이제 뒤늦게 동학개미 운동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폭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즉 성장주 관련된 부분들의 그 포트폴리오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환차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 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성장주 자체가 어떤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떤 부담 부분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다시 가치주가 높은 국가들로 옮겨간다는 거죠. 즉 이제 섹터 순환매가 또 한 번 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별로나 아니면 업종별로 이렇게 섹터 순환매가 도는 부분들이 단순히 1년 만에 이렇게 크게 빨리빨리 돌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아닌데, 오히려 이제 팬데믹이라는 상황 자체가 워낙 비이상적인 어떤 경기 상황을 만들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는 선진국, 그리고 20년도에는 선진국, 21년도에는 신흥국, 다시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런 변동성들이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실적이 좋은 업종이 지금 자막에 나오는 반도체하고 금융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금융주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은행에서 계속 꾸준하게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가계대출, 어떤 기업대출 관련된 부분에서 NIM 부분들에서의 마진율이 굉장히 극대화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주들이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 여전히 수익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반도체 업종입니다. 2021년도에 슈퍼사이클 올 거다 해서 많은 분들이 연초부터 반도체 종목을 냅다 매수를 하셨다가 연말 갈수록 점점 힘을 받지 못하니까 삼성전자도 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못 갔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어떤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고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여전히 지금도 매수 포인트가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이상에서 하회를 했을 때 내가 과연 대출 이자까지 내어가면서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지금은 어떤 레버리지 자체를 극대화하기보다는 레버리지를 조금 소극적으로 만드시면서 방어 전략을 계속 만드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이제 영란은행이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상을 진행을 했었죠. 지금 두 달 만에 지금 마찬가지로 0.5%까지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한 격인데, 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뭐 유럽 마찬가지로 지금 엄청나게 물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들에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유럽에 있는 증시들도 단기적으로 영향이 좋지 않겠죠. 반면에도 우리가 이제 어떤 금리 인상기가 됐을 때도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섹터가 있다면 결국 가치주가 되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제가 성장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냐가 가장 큰 관건이죠. 즉 어떤 실업률 떨어져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오히려 브레이크를 잡아줌으로써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물가 부분들이 해지가 되니까 결국 매출 실적이 굉장히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 미국이 어떤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 마진의 부분들이 수출이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래도 변동성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네. 뭐 심지어 이제 SNS에서 막 그런 글들도 봤습니다. 이제 요즘에 주식 우울증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하락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서 단순히 힘들다고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떤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율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잘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 김덕구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면. 뭐 학교 연구 같아요. 교수님 시장 전반적인 거시 경제에서 미시 경제까지 종목까지 다 훑어주시는데 어선 일이고 코너 하나로만 좀 한정하기 좀 아쉽다는 생각 드는데 두 가지 조금 떠오른 질문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지금 미증시 추세를 말씀하실 때 사실 지금 우리 시장 보면 꼭 커플링 되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참고만 할 뿐이지 지금 디커플링 되는 부분도 많은데 또 어제 또 간밤 미증시는 올랐지 폭락을 했지만 우리는 또 지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 네. 이렇다 보니 지금 우리의 지금 상승 국면이 단순히 어떤 과도한 하락세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첫 번째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우선 이제 결국 이제 미증시와 국내 증시의 어떤 그 커플링이 연계되려면 전제적으로 조건은 결국 환율 부분입니다. 네. 이미 이제 환율 관련해서는 작년도부터 계속 이제 원달러 환율이 꾸준하게 올랐죠. 이미 지금도 1200원 가까이 되어 있는 어떤 그 환율 수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데 우리가 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도 네. 이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네, 없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당장의 어떤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만 어떤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해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대출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투자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매수가 좀 들어들 뿐이지 매수 자체를 전량 다 매도해버린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금융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에너지 업종들 특히 SOL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외국인 보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인 보유량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종목들을 그냥 아 이제 뭐 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힘들어질 거야 다 매도할 수 매도가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매수를 하기 좋은 기회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불안 심리가 너무 커져 버린 겁니다. 이전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리 인상 할 거야 이런 매파 발언이 나오면은 실제로 그 인상하기 한 두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전부터 시장이 막 공포 분위기를 굉장히 조성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 특히 공격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비율을 좀 더 조율하시면서 예리하게 어떤 섹터 선별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1년 뒤, 2년 뒤에는 그래도 원활한 수익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미국과 지금 국내에서의 어떤 그 디커플링의 결정적인 요인은 기준금리 인상이다. 즉 한국은행은 선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여타 어떤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이죠. 네. 중국은 이번에 공동부유 관련된 부분들 언급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경기가 더 위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양적완화를 진행을 하고 그렇죠. 있죠. 네. 오히려 미국은 금리 인상하는데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해버리니까 아 이럴 때 오히려 성장 기회다 해서 중국 주식 선택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만 이런 어떤 결정적으로 우리가 자본의 전체량의 총량을 비교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투입되는 시장보다는 어떤 미국 시장으로 다시 옮겨갈 가능성이 좀 더 높게 평가하다 보니까 확률 대 확률로 보였을 때 어려운 것이지 국내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헤드라인 이슈로 돌아와서 그 종목 안에 반도체가 금융주가 있었어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 중에 나왔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단 말이죠. 유가 상승과 함께 또 원 강달러 기조에 이 반도체 올해 실적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인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인지. 네, 우선 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7월, 8월 기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반도체 가격이 후퇴를 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라톤 하듯이 똑같습니다.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달리기 못한 사람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갑니다. 오히려 롱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페이스 조절을 꾸준하게 하시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실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반도체 제품 우리가 뭐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핸드폰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를 또 산다는 차량용 반도체 필요해서 전기차 쪽을 매수하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아이러니했던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병목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4분기 순이익이 조금 후퇴하는 이런 양상. 들을 좀 많이 보였는데 긍정적인 면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 폭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무역 수지에서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수입을 아직까지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수입하는 국가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원자재 쪽이 많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재 부분들이 정상화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신흥 국가들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냐고 그렇죠. 관건입니다. 네. 다만 문제점은 아직까지 백신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국가들도 일부 있다 보니까 접종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각국의 어떤 보건 장책들 굉장히 많이 발효가 될 네. 것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반도체 매출 자체는 꾸준히 나오지만 이제 주가를 견인하는 것은 순이익 면이 회복된다는 점을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종목을 만약에 보유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올해 내년까지 좀 연이어져 있다 보니까 폭발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시기보다는 어떤 기존의 어떤 목표 가격을 좀 하향 조정하시면서 어떤 실리를 추구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헤드라인 뽑을 수 있는 관련 테마는 꽤 많아요. 네, 가장 좀 선호하시는 쪽. 사실 이제 어떤 금리 인상이면 금융주 이 부분은 너무 말씀드려서 금융. 제가 네, 좀 생각을 네. 좀 드리고자 하는데 관련 일단은, 종목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기존의 금융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신한지주, 뭐 KB금융 이렇게 많은 대형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제 경기 회복기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면은 지방 금융지주사들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대표적인 게 BNK라든가 아니면 DGB 그리고 네, JB금융지주 네. 이렇게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실제로 자막 보시는 것처럼 종목들이 최근에 다시 이제 기세를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기 활성화, 지역 활성화가 굉장히 빠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이제 지역에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주로 지역은행을 많이 애용을 하십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제주은행이죠. 실제로 제주 지역민들이 제주은행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신한그룹 내 안에 이제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한그룹에서 신한그룹 지주를 선택하겠다 아니면은 제주은행 선택하겠다 여기서 조금 성향 차이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종
종목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오늘 좀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이제 기업은행과 같은 이런 국책 사업 종목들을 좀 많이 보셔야 한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그러면 주목하신 종목이 기업은행을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지난 12월쯤에 한번 제가 또 종목을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책은행이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관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 순이익 부분들도 이번 4분기까지 이제 마쳤을 때는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다. 약 2조 2천억에서 2조 4천억 사이에 있는 어떤 그 부분을 맞이하다 보니까 적게 이제 2천억 정도를 이제 마진을 잡았을 때는 이미 3분기 만에 그 순이익 부분을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이익 대비해서 조금 마진이 너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은행주들과 같은 이런 어떤 가치주들이 평가받는 기간이 10년 중에서 1,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가치주가 평가받는 기간이 길진 않지만 그때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시장의 주목을 받는 시기인데 오히려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혜가 있다라면 중소기업 대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우수했었죠. 최초로 지금 200조를 지금 돌파를 하게 된 지난 9월 기준으로 200조를 돌파하게 되면서 어떤 이제 대출량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오히려 이제 이 대출량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벤처 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관련된 지원 금액을 굉장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모험 자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IPO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게 그 자본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많았는데 2년 새 1조 정도 가량을 지금 지원을 했었는데 이 중에 IPO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제로 많이 지금 발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투자 성과들이 지금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기업은행이다 보니까 당장의 가계부채 때문에 어떤 그 일반 시중은행에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NIM 부분이 조금 하회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기업은행을 좀 많이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언급했던 뭐 BNK 금융지주를 비롯해 지역은행들의 상승 추세 좀 비슷해 보이는데 기업은행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또 양호한 수급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통상 이제 보유율이 60%에서 70%, 많게 75%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어떤 이 패닉셀이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많이 털어놓다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의 폭들이 아 이거 좀 종목 자체가 선별이 잘못됐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시점이 저는 동학개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 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액은 제가 9,000원으로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이 다소 깊어 보이지만은 기업은행이 9,000원까지 빠지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목표가액은 12,500원으로 다시 조금 보수적인 폭을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기업은행의 어떤 그 배당 매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가가 잘 가지 않고 증시가 잘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배당 매력으로 어떤 주가에 대한 리스크를 좀 해지해 나가시자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조금 변동성 심한 장세 그래도 주목할 만한 종목들 좀 생각해봤는데 퀄리티 주라고 하죠.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그 안에서 기업은행을 좀 지켜봐봤습니다. 자, 오늘 머선 1구 주식회 플래처의 김덕구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